안녕하십니까. 미래기술연구소 서경원입니다. 오픈 AI사에서 개발자 컨퍼런스 회의를 열었는데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그냥 단순히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챗GPT를 통해서 이것을 요약해내고 또 그럼으로써 지식을 얻는 것이 어떤 트렌드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잠시 들어볼게요. That's 300 pages of a standard book, 16 times longer than our 8K context. 일단 And in addition to GPT-4 longer context length, 터보는 you'll notice that the model is much more accurate over a long context. 컨텍스트를 크게끔, Number two, 용량을 크게끔 more.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막, 그러니까 3000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을 한 300페이지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용량 처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요약하거나 또는 생산화 질문에 대해서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얻는 우리들의 이득인데요. 이런 내용들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50분 다 들으면 좋겠죠. 근데 이것을 아마 또 50분을 다 듣는다고 쉽게 요약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는 이제 그냥 단순히 이걸 그냥 폭스 스크립트라는 플러그인을 통해서 알아내는 거죠. 알아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요, 먼저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우리 예전의 지식의 습득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예전에는 우리가 검색해서 알아내고 기사를 신문을 봤잖아요. 그렇게 해서 먼저 쭉 기사를 이제는 제가 한네 가지 다르게 썼던 다른 관점에서 쓴 기사 네 가지 정도를 이렇게 넣어봤어요. 조금씩 뭐 아시아 경제 그리고 매일 경제에서도 코딩 몰라도 된다, 그렇죠? 그 모르는 사람도 AI 챗봇 서비스 할수 있다. 이제 강력해진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300페이지까지 넣을 수 있다. 300페이지 그리고 몰라도 된다, 그렇죠? 그런 챗GPT 빌더를 통해서 이제 그것들을 만들 수 있다. 파인튜닝 모델을. 그리고 아이언맨 자비스처럼 그런 맞춤형으로 챗봇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되었다. 그래서 지불 비용도 낮아졌다. 심지어는 주당 사용자가 1억 명이 넘었다. 이런 것들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정리했더니 데이터 학습 범위가 일단은 2023년 4월까지 됐다. 2022년 GPT-4 같은 경우는 1월까지 된 걸로 알았는데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점점 실시간으로 될수 있겠죠. 입력 정보는 3000 단어 한계를 넘어서요. 300페이지 가량, 12만 8000 토큰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커졌죠. 엄청나게 커졌다는 얘기는 이제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커지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창의적인 것들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는 API를 통해서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3000단어를. 이건 이제 좀 300페이지. 이거는 지금 뭐 우리가 채팅 서비스에서 되는 건 아닌 거고요. 이것도 점차 오픈해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개발자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 챗봇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용을 낮춰줘야 되겠죠. 비용을 낮춰주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개발을 하면 자비스 같이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뭐 로봇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뭐 약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거에 맞춤형 챗봇 서비스를 개발해서 팔수 있게끔 스토어를 열겠다라는 거죠.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잘 기사를 무슨 내용인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예전에 하던 방식이죠. 저는 매일 기사를 검색하고 업데이트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데 일반 유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신문을 보면 좋은 게 대충 오버뷰는 알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영상을 직접 요약하는 방법을 써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그인 폭스 스크립 플러그인을 써서 그 유튜브 영상을 요약해주는 플러그인이거든요. 했더니 알트만이 얘기했던 여섯 가지 중에 다섯 가지를 얘기해주더라고요. 좀 전에 설명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별히 이제
컨텍스트 길이가 늘어났다. 이거는 얘기했고요. 8K에서 12만 8천 토큰까지. 그리고 개발자들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JSON 형태로 통일을 한 거죠. API 호출을 쉽게 하게끔. 그렇죠. 이거는 홈페이지 만드는 거나 또는 자바스크립트에서 JSON 형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쉽게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저는 시드 매개 변수 이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전까지는 같은 풍의 그림을 그릴 수 없었어요. 미드저니에서는 시드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같은 풍은 그릴 수 있었거든요. 물론 똑같은 형태로 나오진 않습니다. 실시간 생성형 AI이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만들 때마다 다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23년 4월까지 지식을, 근데 이건 개선됐다. 실시간으로 점점 업데이트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New Modality, 이건 API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었는데 그림이나 텍스트 투 스피치 이런 것들도 통합되어서 쓸 수 있다. 어떤 거든 가져와서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어떤 부분이든. 그리고 커스터마이제이션,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인 튜닝을 실험적으로 신청하고 요거를 좀 적은 양의 데이터로 애플리케이션을 모델을 성능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발표가 이제 하나 빠져가지고요. 제가 하나 직접 물어봤어요. 그래서 요 폭스 스크립을 쓰면 완벽하게 다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벽의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어디까지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어디까지 그게 하는 게 중요하냐. 그러나 굉장히 정확하게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 내용을 직접 유튜브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쓸 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요건 이제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모르시면 그냥 모아 컨트롤과 하이 레이트 리미트를 뭔지 알려줘. 그래서 JSON 모드 같은 경우에 무슨 내용인지 이런 거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프로덕트를 나오는지 이거 매개 변수까지 설명하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사용자 기반을 가진 웹 애플리케이션 경우에 사용자 요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네, 뭐 이런 부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식을 얻는 부분에 또 이제 기사를 일일이 검색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렇게 안 하죠.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요? 그냥 웹 브라우징을 선택해놓고 그냥 그 부분을 이 기사를 가져와 발표된 걸 디테일하게 요약해줘 이렇게 하면 쭉 이야기해줍니다. 뭐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럼 한글로, 영어 기사이기 때문에 한글로 하면 사용자 기록,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용자 정의 GPT 자신 코딩 없이도 GPT 버전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걸 통해 팔게 될 수 있고 어시스턴트 API를 제공할 수 있겠다. 이거는 뭐냐면 외부 특정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창업할 수 있다. 그럼 창업 선생님에 대한 체포 서비스 같은 API를 이제 에이전트 기능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API에서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이언맨에서 자비스에서 뭘 설계하고 이럴 때 설계 API 이제 어시스턴트를 주잖아요. 그런 선생님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겠다.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거의 끝판왕 같기도 합니다. 기사들 얘기대로. 그래서 이런 멀티 모달로 이제 할 수 있는데 여섯 가지 사전 설정된 목소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줘 했더니 좀 더 디테일하게 하고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전까지는 검색해서 내가 일일이 다 정리해야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안 하죠. 예. 실시간적으로 그냥 발표된 것들을 뭐예요? 내가 직접 이제 그 영상을 요약하고 또는 기사들을 갖고 와서 챗GPT한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게 하는 거죠. 뭐 직접 기사를 가져왔지만 제가 정리하게 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 정리해 보면 데이터 학습 범위량이 2023년 4월까지 되고 300페이지 입력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생성, 이거는 이제 개발자 회의니까요. 개발자 중심이에요. API로 여러 가지 것들을 멀티모달로 입력을 가능하게 했다. 비용이 싸게 됐고 맞춤형 AI 생성 옵션을 줘서 개인별로 자비스같이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게 했고 또는 그 챗봇을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이것을 개발할 수 있게 했다. 그거로 플랫폼 수익화까지 만들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또 뭐 특별히 소송에 걸리면 자기네들이 커버해주겠다라고까지 얘기하니까 굉장히 개발자로서는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얻는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발자 컨퍼런스는 이렇게
했고요. 정리했고요. 요거를 정리하는데 이전에는 제가 이제 구글에 검색해서 막 기사 어떤 기사를 볼 것인가 검색하고 했지만 나중에 가면 기사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기사도. 그러나 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할 때는 정리가 안 되니까 그걸 빠르게 알고 싶으면 이제는 기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웹브라우징을 통해서 검색해서 오버뷰하게 만들고 물론 정확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게 없으니까 폭스 스크립트라든지 요약할 수 있는 영상을 요약할 수 있는 사실은 자막을 요약하는 거죠. 사실 만들어진 자막을 그것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걸 알 수 있어요. 초반의 것들을 언급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좀 물어봐야겠죠. 샘 알트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새롭게 발표된 내용이 뭔지 이런 프롬프트를 사용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